쌍용차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판매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쌍용차도 제대로 된 전기차가 필요할 때인데요. 코란도 전기차에 이어 이번에 토레스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쌍용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인 U100에 차명이 토레스 EVX로 확정되고 오늘 실차 이미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통의 SUV를 추구하는 토레스의 강인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에 맞는 전기차. EVX는 EV와 익스트림의 X를 합친 이름이라고 하고요. 쌍용차의 디자인 비전이었던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모델의 스타일이 가미된 디자인이 적용된 전면부가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도트 스타일의 면발광 LED DRL이 적용되었고요. 실내에는 토레스와 다르게 와이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토레스 EVX의 트렁크 공간은 703리터로 알려져 있고요. 토레스는 3월 30일 개최되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완전 공개될 예정입니다.